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인구 77억, 전세계 유대인 1600만, 0.2%의 유대인 인구 세계를 흔든다.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의 20% 차지, 전세계 부의 30% 차지,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 파워 미스터리의 근원은 푸츠파 하브루타. 예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에디슨, 아인슈타인, 유럽 금융 가문의 시조인 메이어 로스차일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혁명가 레닌, 이들의 공통점은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오바마 현인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애플 스티브 잡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 명인들을 관통하는 공통 DNA는 이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25%, 세계 억만장자의 30%.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빛이 2000년경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역사는 이집트 노예 생활, 모세의 주도하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팔레스타인 정착, BC 1000년 다윗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건설, BC 960년 솔로몬 왕 첫 번째 성전 건축, BC 930년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리고, BC 586년 바빌론 유수기를 거쳐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디아스포라의 역경을 딛고 초강대국 미국의 중심에 서 있는 유대인, 21세기 유대인의 정치, 경제, 문화적 성공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토라, 탈무드를 통해 인성과 재능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후츠파, 하브루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통찰력 있는 사고력과 토론 능력 배양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엔터테인먼트, 금융사업을 넘어 서비스 산업까지 장악하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미국 정치 경제력의 흐름에 저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관가해서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독점화 성향과 기존 영화 제작의 반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척 정신이 할리우드를 탄생시켰다는 것, 라스베이거스가 카지노와 컨벤션 산업의 중심이 되는데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바로 뉴욕 암흑가를 지배하던 유대인 마피아 벅시 시걸이었다는 것 등 천일 여하보다 더욱더 흥미진진한 살아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 유대인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유대인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의 혈통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자식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배우 해리슨 포드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타 종교를 믿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간주됩니다.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멜론 멀로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우 기네스 펠트로처럼 만약 아버지만 유대인일 경우에는 유대인 정체성이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도 유대교 신앙과 신앙생활은 필수 조건입니다. 2. 유대인은 어떻게 미국에서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오랜 유랑생활 중 각국에서 터득한 생존의 지혜가 민족주의에서 세계화로 발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즉, 과거 유대인에 대한 박해 원인 중 하나인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화를 새로운 보편 가치로 전파시켜 민족주의를 희석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셋째는 미국은 유대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민족적 요인,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종교 교류의 차이, 배타적 선민의식, 소수 유대인의 탁월한 재능에 대한 숙주국 국민들의 시기심 등이 겹쳐져서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국가이므로 유대인이 정착하는 데 기본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는 달리 이들의 능력과 기회에 대한 인분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은 제2의 가나안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3. 토라와 탈무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유대교도의 기본 경전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침, 율법을 뜻하는 토라는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토라는 구약성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바탕으로 정리된 일종의 율법서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인 두 서너 살 때부터 잠자기 전에 토라를 낭송해 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명목적인 지식주의보다는 지혜 있는 생활을 훈련시키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 바다라는 뜻을 가진 탈무드는 유대교도의 기본 경전이자 지혜서입니다. 4. 유대인이 박해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 만든 결과를 가져온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고 악하다는 견해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며 그들에 대한 미움과 박해를 합리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이고 폄하하는 태도 역시 그러한 미움과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을 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럽 지역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대학살 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학살이란 유대인의 책에 의하면 전 세계에 만연한 반유대주의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운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2. 그들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이방 민족의 인종적 편견, 즉 질투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5. 유대인들이 오랜 고난과 가시밭길의 역사를 헤쳐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탈무드에 의하면 하느님은 명랑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린다. 납관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밝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될 거야. 유대인 부모들은 매일 아침 이 말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아침을 낙관으로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의 암시는 아이들에게 밝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닌 낙관적인 집안 분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줍니다. 삶의 목표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라는 유대인의 오랜 지혜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2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하루를 보낸다는 것의 의미와 그 고마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삶을 사랑하고 낙관적이며 남들을 배려할 때 아이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부모의 기질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힘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낙관주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고난의 역사와 현극의 가시밭길을 헤쳐온 민족입니다. 삶의 굽이굽이마다 죽음과 직면하거나 이를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박해받고 소외되고 경멸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생활이 아닌 생존이었고 그것도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살았기에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슬픔을 알기에 기쁨의 가치를, 밤을 알기에 태양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그들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품게 해줍니다.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비결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1. 독실한 유대교 신앙심. 2. 자녀 교육, 대안 제시, 취침점 탈무드 읽어주기, 후츠파, 하브루타, 질문의 힘, 예시바. 3. 단결력. 4. 공동체 의식, 신화고구, 자선, 기부. 5. 삶의 지혜서, 토라, 탈무드. 6. 유대인의 힘의 원천, 가정 등입니다. 앞으로 유대인의 왜 강한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관심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샘 희망 드림. 등대 없이 떠나는 인생의 항로, 거친 파도가 삼킬 듯 일렁거릴 때 누군가 힘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끔 부딪히게 되는 엄청난 파도 속에 인내, 열정, 숙고, 고민, 문제 해결, 힘이 들 때 난관을 돌파할 묘안을 찾아 숙고의 시간을 가질 때 어디선가 희망의 빛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주마등같이 해안을 떠올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 통찰력.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함께 널리 공유하여 나눠주고 싶은 정말 아깝고도 소중한 좋은 지혜, 좋은 시, 좋은 글이 있으면 kchong0474@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담아 컨텐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조회수, 댓글 및 시청시간을 고려하여 우수사연 및 우수댓글 쓰신 분에게는 소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